아니, 제가 3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나이, 만약에 지금 베테랑들이 40, 5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 나이가 40, 50이 되면 과연 그 사람들로 같을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오늘도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수도대 만물 트럭은 손님들 발길이 끊어졌다. 자, 밥 먹자. 아, 조용히. 위치로. 예. 수은이 깨우지 않고 저녁을 해먹으려니 선화 씨도 살얼음판을 디디는 것 같다. 저녁 준비 허드렛 일은 수은호 씨 차지다. 나는 일을 하니까 손이 더럽잖아. 그러니까 숟가락 하는데요. 그동안 선화 씨는 수은이가 어지러놓은 방 청소 담당이다. 이불 자꾸 움직여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오늘 제대로 붙여봐. 내가 테이프 붙인 선수가 보세요. 수은이 장난에 이불이 밀려다니지 않게 하려는 선아 씨다운 센스다. 바람이 불어서 지금 이거 올려야 되지. 오늘 저녁 불 담당을 맡은 성우 씨. 이제 저녁 때는 밥하고 그거 내다 한 거네. 차 안에서 밥하기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 뜸 들여야 되는데. 아니, 뜸은 내려서 들여야죠. 지금 졸졸이 서 있는데 지금. 좋았다, 가왔다. 이렇게 이제 키우면은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지죠. 성우 씨가 고안한 아이디어 선반이다. 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타자. 국이요. 국? 고기요. 고기. 에, 이거 한다면 또 내가 국도 해야 돼. 오빠. 드디어 저녁 준비가 끝났다. 더 잘 됐다. 물 잘 맞췄네. 역시. 응. 아빠 밥 꼈는 건 역시 속일 수가 없어요. 밥은 내가 한 거 아니야. 할게요. 제가 물 맞췄지. 어, 물은 네가 맞췄지. 아니요. 내가 한 거예요. 물 맞춘 사람이 밥 한 거야. 어, 나는 그냥 밥, 불 앞에만 있었어. 근데 자꾸 그러면 나 밥 안 한다. 아, 잘못했대요. 진수 성찬이 따로 없다. 밥 먹는 소리에 행여 수은이가 깨기라도 할까 봐 숨죽이며 먹는 저녁이다. 심지어 송이까지. 트럭 밖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 아까 자 꼬꼬 잠들더라.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하루 종일 수은이를 쫓아다닌 아내가 고맙고 미안한 순호 씨. 하루 종일 수은이 없고 있느라 힘들었지. 피곤한 걸로 따지자면 하루 종일 일에 지친 순호 씨도 만만치 않다. 좋아? 네. 난 편하다 죽겠다. 그 며칠 학벌에 한 번씩 계속 보자. 아이고, 고생한다. 수고한다. 아이고, 주인 잘 모른다. 뭐라노? 팍팍 주물러봐라, 팍팍. 그 손이 뭐 고생 많이 했다, 나. 니 먹여 살리려고 이 똥강아지 분유값 사줘. 에이. 이 똥강아지 있잖아, 이거. 아들. 욕먹었다. 지금 순호 씨 부부에게 이 방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보금자리다. 자자. 이날 순이도 처음으로 트럭에서 잠을 잤다. 순호네 만물 트럭 식구들의 고단한 하루는 또 이렇게 꿈처럼 지나갔다.
오늘은 대이작도를 떠나 다른 섬으로 떠나는 날. 아니, 저희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갔다가 또 올 거 아니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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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가 다니는 거야, 이제? 네. 아이고야, 애기까지. 네. 박수. 야, 나도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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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겠네요. 뭐. 모텔 들어가서 죄송해요. 아유, 바로 들어올게요. 네. 지금 아직 어린 거 아니야. 또다시 이별이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떠나면 또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 그래도 선하신 신이 났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은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아, 얘 감기 걸려가지고 큰일 났네. 배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이들에게 소풍 같은 휴식이다. 야, 특급 다 왔다. 네, 다 왔어요. 엄마 고향, 엄마 고향. 선아 씨가 살던 곳 덕적도다. 이곳에 일을 하러 왔다 선아 씨를 만난 순호 씨에겐 덕적도가 처갓집인 셈이다. 안녕하세요. 도착하자마자 어시장을 찾아간 선아 씨. 아유, 찾았잖아. 안녕하세요. 저기 아줌마 오셔야 된대. 자다가도 갑오징어 그러면 그냥. 나 서른 살에 비 왔을 때 갑오징어 먹고 싶어서. 맞아요. 언제쯤 올 거냐고 우리 창문으로. 2주. 2주 있다가? 보름 뒤. 와서 꼭 해줘야 돼 우리. 네, 죄송해요. 안 돼. 네. 야, 선아 이거 어때? 그러면 뭐 어떤 거? 이거. 에이, 이거? 알았어,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자, 이걸로 떨어주세요. 친정집에 가져갈 갑오징어 두 마리를 장만하고 집에 갈 생각에 들떠있는 선화 씨. 그 마음을 아는 고향 사람들이다. 지금 엄마가 없어서 내가 굉장히 속상했어. 그냥 딸같이 생각했는데 우리 막내하고도 같이 졸업을 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씨도 착하지만 신랑이 착해갖고 이런데 여자 가난한 여자 얻어서 사는 게 착하지. 선화 씨와 결혼하면서 순호 씨의 별명은 덕적도 사위가 됐다. 사위 잘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네. 아무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그래 파려야 돼. 네. 섬을 떠돌다 보니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처갓집에 들르게 된다. 덕적도에서는 트럭 대신 처갓집이 숙소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조은아, 조은아. 자냐? 아이고. 자. 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여인 선아 씨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 안녕하세요. 네.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애도 내고 왔는데 뭐 또 몰라요. 들어오세요. 어렵다는 사돈댁이지만 서로 속내를 잘 아는 처지라 흉어물이 없다. 이런 데서 살아요.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요. 상추 시켜, 상추. 상추 어디 있어? 상추 여기 좀 뜯어왔는데. 선아 씨에겐 할머니가 친정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친정집이라 선아 씨는 마냥 편하기만 하다. 할머니, 요 방충망은 뭐 고장 없죠? 고장 없어, 수은이가 저번에 집바람이 좋게 적은 것 같은데. 이 방충망이 완전 우리도 엮어준 방충망인데. 선아 씨가 처음 순호 씨를 만난 건 3년 전 방충망 공사를 하던 날이었다. 저희 신랑이 모자를 놔두고는 걸 모자. 가지고 내가 모자를 할머니가 모자를 갖다 주라고 왜 여기다 놔뒀냐고 그래서 저기 차에